못 해줄 줄 알았는데.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괜찮아졌어요. 괜찮아졌는데 왜 또 눈물이 나지? 오랜만에 만난 거라더니 반가웠겠어요? 암벽 등반 동아리 선배였는데 한 5년 만에 봤어요. 어? 그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. 선생님. 네? 지난번에 대답 안 했던 제 첫사랑 얘기 지금 해드릴까요? 옛날 제 친구 생각나요? 겨울에 짧은 화문 앞에 서본 적 있니? 그리고 가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다 그게 짧게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. 겨울 화문처럼. 그러니까 됐어요. 힘들면 얘기 안 해도 된다고요.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야 꼭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난 하선 씨에 대해서 완벽하기는 몰라도 완벽하게 사랑할 자신은 있으니까.